안녕하십니까.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. 단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어제까지는 부산이 영하였는데 오늘은 이게 따뜻해져가지고 아마 사만사온이니까 이제부터는 안 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은 봉상을 해보자고 하는데 설이 좀 지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 입장에서는 극한의 저온이나 극한의 고온은 똑같아. 그러니까 동상과 화상은 동전의 앞뒤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. 결국은 저온이나 고온이나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파괴된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동상이나 아니면은 화상이죠. 그렇게 보면 되고 화상은 열에 의한 손상, 동상은 냉기에 의한 손상.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. 네, 그렇게 나눠서 뭐 피부에 뭐 표피까지 망가졌냐, 진피까지 망가졌냐, 아니면 아주 뭐 깊이 근육층까지 망가졌냐, 이렇게 나누는 게 맞겠지. 일단은 피부 색깔이 변하겠지. 빨개지거나 제일 처음에는 동상이 생겼으니까 하얘졌다가 염증이 생기니까 빨개지겠지. 네,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부가 썩게 되면 이제 피부 괴사가 생기기 전에는 수포가 생길 거고, 수포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이제 피부가 회복이 되면 원래 색깔로 돌아올 거고, 피부가 회복이 안 되면 이제 괴사가 되면서 까맣게 죽겠죠. 그런 단계를 나누는 거지. 일단 동상은 뭐야? 냉기에 의한 손상이지. 네, 냉기를 없애주려면 천천히 온도를 올려줘야 돼. 급속하게 올리면 또 세포가 손상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. 그리고 말초 순환이 좀 잘 되도록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당뇨 때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치료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 산소 분압이 올라가면 혈관 증식이 많아지니까 치료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산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체온 유지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 쓰고 더 이상 손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부스나 이런 걸 보호를 해주고 치료의 원칙이겠죠? 그리고 뭐 당연히 드레싱은 해줘야 되고 이 정도가 치료의 원칙이지. 겨울에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통계적인 건 없고 겨울에는 이제 반응이 느리니까 넘어질 때 더 잘 다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장갑이나 이런 걸 끼면 좀 덜 다칠 수도 있겠죠. 아주 임프레시브한 그런 손상 중에는 이제 겨울에 골프장에 공 치러 가다가 공을 조금 데우면은 멀리 날아갈까 봐 손에다 이게 넣고 가다가 넘어지면 공을 쥐고 넘어지면 이게 박살이 나거든. 그러니까 뭐 외기가 추우면은 조금 손상이 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겨울에 외상이 더 흔하다는 그런 통계적 근거는 나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오히려 여름에 축구나 뭐 농구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더 스포츠가 가격이 비치니까 더 잘 다칠 수도 있지. 그런 것보다는 신체적 반응이 느리니까 다칠 때 좀 더 많이 다친다. 이게 좀 더 맞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체온이 낮으면 우리가 통증을 좀 더 잘 느껴요. 따뜻한 나라에서는 원래 관절통이 별로 없어. 혈액순환도 좋고 근육도 말랑말랑하고 한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움츠러들고 근육도 수축되고 인데도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관절 주위에 있는 염증이 좀 딱딱해지면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체온이 낮아지면 생기는 통증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염증 물질이 안 빠져나가서 통증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근육이 딱딱해진다고 해서 통증이 좀 더 빈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염증 물질이 잘 안 빠져나가서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 관절 주위에 그런 손상이라는 것도 잘 회복이 될 텐데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니까 회복이 느려지는 거죠. 그게 통증의 원인이라고 보면 돼요. 혈액순환을 많이 시켜주는 게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. 혈액순환이 안 되고 염증 물질이 고여 있으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.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온열치료를 하는 거냐 관절염대 열을 깊이 넣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지 근육이 굳은 걸 풀어준다 이런 걸로 통증을 호전시키는 거는 그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. 인공관절 자체는 수술을 하는 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조건은 똑같아요. 어떤 사람은 여름에는 뭐 염증이 잘 생기니까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뭐 잘 넘어지니까 인공관절 안 하겠다 그러는데 별 의미 없어. 인공관절은 다시 사처럼 언뜻 해도 되고 염증이 꼭 여름에 빈발한다는 근거도 없고 겨울에 더 잘 나오면 인공관절이 다치면 더 세게 깨진다 이런 근거도 없어요. 너무 그런 날치나 이런 속설에 좌우되지 말고 수술은 그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 그런 속설은 별로 중요치 않다. 네, 이렇게 생각해요. 겨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웜업을 잘 안 하고 하면은 인대가나 근육이 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반응도도 떨어지니까 스포츠 손상을 잘 당하는 거고 어제도 사실 배드민턴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는데
그런 사람들도 이제 웜업을 잘 안 하고 인대가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염증물질 잘 안 빠져나가거나 회복이 안 되고 인대가 말랑말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끊어진 거기 때문에 기초 체온을 올리고 웜업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 너무 영하의 나이에 운동하는 거는 아무리 체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말초 부위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운 날에는 과격한 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웜업 충분히 하시고 부상 덜 당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